지금부터 2024년 가나무읍 새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지용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충우 여주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협치에 의해 정병관 여주시의 의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서강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의 유필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규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선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강민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만 여주시 새마을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원산 회장님께서는 다남 주치회장, 주민자치회장님이 선비장터축제 추진위원장도 겸하고 계십니다. 이무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지연 가남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금일 가나읍 새 시민과의 대화에 배석하신 공무원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재영 문화경제국장님, 송기훈 도시안전국장님, 김현희 시민소통 담당관님, 강대준 비행예산 담당관님, 심경석 감사본부 담당관님, 곽호영 자치행정과장님, 박정수 회계과장님, 이용철 농업정책과장님, 박대철 자원순환과장님, 김원영 도시개발과장님, 김성환 건설과장님, 정진태 하천과장님, 이정원 하수소장님, 박용철 도시계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움을 새롭게 은밀을 신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복환 가나읍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나움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나읍 주민들께서 이충우 여주시장을 선택해 주셔서 그동안 여주시민과 또 가나읍민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여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여주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사 신축 문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사는 여주 역세권 가업동 일원으로 이전 계획을 완료를 했고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지나면은 승인이 끝나면은 실시 설계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규모 아트센터, 넓은 광장, 주차장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이전됨으로써 여주 시내 원도심 주민들이 원도심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지금 하동 제2시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 하동 제2시장 문제, 그 다음에 그 옆에 경기실크 부지 또 시청 앞에 극장을 짓다 만부지, 옛날 극장 부지, 시민회관 부지 이런 곳을 도시 재생이라든가 정주 인구 확충을 위해서 도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주를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출렁다리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출렁다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주변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금모래, 은모래 그 유원지도 민간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좀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여주는 아름다운 남한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한강 주변에 있는 섬들, 그리고 또 고수부지를 활용한 개발, 그래서 강천섬을 자연 친화적인 그런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신면 당남리섬, 또 양천절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앞에 고수부지에는 현재 개발을 착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사거리 개선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크 골프장이 36홀이 기존에 있는데, 27홀 우리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곧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그 주변에 서울 대도시에 있는 물놀이장, 야외 물놀이장, 야외 수영장이죠. 이런 것들 정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 겁니다. 그 주변에는 시민들이 다목적 광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청소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거고, 여주대교까지는 경관 농업 경관 단지로 만들어서 꽃밭을 만들 겁니다. 사시사철 꽃을 보게 하고 그 사이사이 맨발로 걷는 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전처럼 놀러드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매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축산 분뇨 자원화 시설 문제도 정말 한 15년 전부터 우리 여주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내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여태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는 여주에 꼭 필요한 거는 어떤 뭐 반대가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번에 홍천면 강일궁리에다가 이것을 공모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는 토지는 다 매입을 했고 또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 절차 이행 실시 설계를 통해서 아마 내년 중에는 착공을 하고, 착공 후 1년 반 내지 2년 내에는 가동을 할 겁니다. 가동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분뇨 처리에 대한 악취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소 많이 해결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옆에는 현재 그 고체 미생물 배양 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하루에 150톤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800톤 정도 규모를 늘려서 축산 농가에서 충분히 이것을 사용을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해까지 이천 화장장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여서 이천시에서 화장장 문제를 전격적으로 백지화해서 이것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K 관련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문제로 또 중앙정부와 SK와 많은 협상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협상 결과가 우리한테는 기존에 가만히 있던 상태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협약을 했고, 그리고 공장 증설 면적이라든지 오염 총량제
인근 수계구역까지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하수처리장 설치비 지원 확대,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많은 규제 완화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것도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SK와는 SK 관련 협력업체를 여주에다가 20개 업체를 유치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서 저희는 정말 발빠르게 이것을 이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예산을 세워서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끝나고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많은 희망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가나무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가나무 인구가 16,300명 정도 됐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2,000명이 줄었습니다. 태어난 아기수도 반 이하로 줄었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은 3배 이상 인구가 늘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가나무비 이대로 있다가는 점점 더 어려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주에서 그나마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가나무배 현재 산업단지를 11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남 3군리 산업단지는 기존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이고 시내리 쪽에 5개소 또 은봉리 쪽에 이번에 5개소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전동에 2개소 강청에 2개소 또 세종장면에 1개소 북면면에 1개소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우리가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K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여주로 올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70개 업체 이상이 여주로 오기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용인하고 거리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또 아직까지는 이 지역이 분양가 산정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봐도 분양가도 뭐 적정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더 살려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주시 인구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2,300명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60년 여주시 통계연구가 시작된 당시에도 여주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몇천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60년,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인구는 2만 명 되는 거에 그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인구 때문에 소멸 도시다 이렇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위한 저렴한 그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SK 관련 협상을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면 역세권 주변을 통해서 이런 임대아파트도 적극적으로 많이 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여주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열심히 한 결과 기업 유치 쪽에서도 스스로 여주를 찾아오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건설 공사 중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너지, 2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이죠. 또 흥천면에 주식회사 크린넷, 강천면에 특장차 제조업체 성우모터스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여주에 오고 싶다.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또 적극적인 그런 인허가를 해준다면 여주 오겠다 하는 기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주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어쨌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시청 공직자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힘들었지만 제가 뭐 힘든 소리도 많이 했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여주가 희망이 있다. 여주가 친절한 도시다. 정말 청렴한 도시다. 이런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친절 공무원에서 아주 우수상을 받아서 우리 여주시 민원실도 아주 친절한 민원실이다. 이렇게 상패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여주시장인 저도 반부패 청렴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 다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데 여주시가 2021년도까지 2021년도에는 5등급이었습니다. 22년도 말에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뛰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4개 등급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또 시민들이 인정을 해서 이렇게 했고 또 무엇보다 2023년도에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연속 1등급 받은 것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 6군데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주시 공직자들이 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시민이 우선이다, 친절해야 된다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했고 그것을 여주 시민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여주의 자랑이고 정말 뭐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는 이런 성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축하를 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저와 우리 여주시 공직자 모두 더 열심히 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인들 실용 교육을 하면서도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농업 관련 예산도 더 늘리고 해서 농업 분야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나무읍도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면은 뭔가 개발되는 점이 많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남 역세권 개발을 기본 설계를 통해서 구역 결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는 뭐 거의 끝날 완료될 거고 또 우리 전천교 지구 월편지구라나요? 면적은 작지만 여기도 도시개발 사업을 금년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도로 확포장 공사 가나무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하길이 신성리관 광대본두 신석 은봉 화평본두 또 대신교 개축 또 안금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 가나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무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또 전력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반 시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저와 우리 시청 공직자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 시내 원도 시내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정책을 또 펴고 있습니다. 신세계 아울렛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아울렛에서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은 5천원 상당의 쿠폰을 줍니다. 20만원이 만원 되겠죠. 그래서 그 쿠폰을 여주 시내나 여주에서 농산물이나 모두 사갈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뭐 눈에 띄는 실적은 없지만은 점점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세계 아울렛에서는 거기는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장사가 잘 되는 아울렛이고요.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로 한 100만 명만 10%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여주에 들렸다 가게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울렛과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여주 강변에 우리가 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장을 하루에 지금 캠핑하는 2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캠핑장별로 1억 5천 적자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캠핑장을 분석해보니까 와서 우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먹고 쓰레기만 남기고 하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4만 원을 받아서 2만 원은 그런 쿠폰으로 줘서 그 쿠폰을 지나가다가 쌀을 사라든지 고구마를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가나면 또 골프장이 많지만은 골프장 측하고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만이라도 1인당 5,000원씩만 좀 할인해서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주자. 4시 골프 친 것도 2만 원이거든요. 뭐 두 번, 세 번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왔다가 그냥 볼일만 보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여주에다가 조금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보자. 또 그 외에도 좋은 사항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좀 친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절 운동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전체 기관 단체에서 협력을 하고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친절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이장님들도 함께 계시는데 이장님들도 동네에서부터 먼저 친절한 운동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네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야 우리 동네 온 거를 진짜 환영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동네입니다. 불편한 게 뭐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애로사항 뭐 있으십니까? 하고선 먼저 다가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여주에 정착하는데 또 큰 힘이 될 거고 그곳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당이나 이런 서비스 종사자들은 물론 여주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친절운동은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가락 군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더 멋지고 시민들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주시의 정병관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가난 읍민이 우리 내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2024년 대망의 우리 그 희망찬 갑진년 푸른 용해를 맞아 민선 8기 이추호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서 올 들어서 첫 번째로 2024년
간합 문민과의 새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복한 읍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임강빈 노인회장님 그리고 이무원 이장협의장을 비롯한 간암읍의 각국 우리 유관기관 단체장 여러분, 이통장, 새말지도자 우리 여러 회장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간암읍면의 대화에 참석해주신 이층호 시장님, 김기창 서강범 의원님, 그 다음에 유필선 부의장을 비롯한 박시선, 우리 경규명, 박두영, 진선아, 이상숙 의원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암읍은 우리 여주시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지역으로서 도심지에 비교해서 지역에 버금가는 인구와 우리 활성화된 지역경제의 우수한 성장 여건을 발전으로 여주시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 산업경제를 이끌며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고 인구래등화 1만 5천 명에 되는 인구와 그 다음에 연령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 앞으로의 지속성장 가능 발전이 기대되며 KTX 중부 내륙선 등 교통 인프라 구성함께 앞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전진 그런 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우리 여주시 예산은 우리 일반에 대해 특별하게 기금까지 해서 1조 2천억 정도 중에서 일반 예산은 8,096억 중에서 우리 그 본예산은 23억 중에서 해서 한 0.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신속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계 내 육결을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 8개 분야에 2,694억 원에서 가장 중요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방안 이론으로 간암 시내리의 산업단지 16억원 5개소, 그다음에 간암 운봉 권장위 등의 우리 그 5개소의 16억 정도에서 앞으로의 우리 그 간암읍이 차지하는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앞으로의 그 지역 일자리 창출이든가 많은 그 지역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주요 사업을 보면은 주요 주민 생활 편립 및 민원 해소 사업에 1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에 2천만 원, 주민자치의 운영 1억 3천만 원, 그때 우리 그 제4회 간암 선비, 여주 선비 장터 축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유망하고 모범적이고 가장 그 우리가 활성화된 1억 25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종 그 주요 참여 예산에 비롯해서 간암읍의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특교세 4억 원을 비롯해서 66건에 총 295억 주요 현안 당면 사업은 간암읍의 복합행정부지 시설 결정권위에 10개 시설에 2만 1000평방미터당 앞으로의 견의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태평교와 전청교 사이에 배신처 복개공사 추진의 6건 그리고 시민 2023년도에 시민 공감 현장 간담식 건의상이 12건이고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 16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는 우리 6명의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와 상생과 협치 그리고 견제 감시를 병행한 우리 그 간암읍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당면 과제와 현황상을 정확하게 파악 인지해서 비전과 정책 지원 대안을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의 예산적인 적극 지원을 지원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여주도 간암읍도 이제는 새롭게 도약과 우리 화합 그리고 전진 성장의 길을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복한 간암읍장님께서 우리 그 기존의 행정에 우리 강인한 추진력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각 사회단체 및 기관장님 그리고 읍민 여러분과 함께 일실단결한 결과 위기를 기회로 알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단합과 우리 같이 합을 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했는데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경례 발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그 간암읍의 도심 정비라든가 시민 편의시설 생활 인프라 구축 확충
SOC 기반 확대 등 수건 사업과 당면 현안상을 위한 앞으로 큰 역할을 다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시민의 의한, 시민을 위한 꿈도 희망도 가난 국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해를 통해서 우리 여주시에서 가장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나무과 국민 그리고 의회가 모두 3위 일체가 돼서 다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가면 앞으로의 희망의 우리 길이 열린다는 그런 참된 진리를 되새기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2024년 총영회는 우리 여주를 물고 승천을 해서 모든 분들이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서강곰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가나 가는 가지 최고의 가난에서 새 시인과의 해를 시장님과 함께함을 깊게 생각합니다. 보다 보니까 손수막이 도배를 했더라고요. 시장님 환영한다고요. 역시 시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이런 손수막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이 상 받으신 것 중에 빠뜨린 게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자치구권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이게 이제 31개 시군 중에 네 군데를 받으셨는데 도상도 되게 그 경기도 일간지 기자들이 선정했거든요. 이거 있었고 박수! 네,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하여튼 시장님 뭐 상 많이 받으셨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농종평가 우수상을 또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고요. 각종 뭐 시상에 저도 뭐 연말에 시상을 4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시장님 일 잘하시는 시장님 뽑은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제가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제가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해결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건도리 이장님한테 민원을 받아서 이제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손기영 국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월요일날 해결할 줄 알았거든요. 한 4시간 만에 해결을 해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하더라고요. 역시 공무원들이 좀 시장님 닮아서 엄청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장님이 정말 큰 일을 처리하신 게 이제 세종대학문의 화장장 그 문제, 그 다음에 SK 공문용수 관련돼서 정부를 상대로 맞장을 뜨신 시장님은 아무래도 전국 최초의 시장님 아닌가. 감사원에서 징계까지 받으셨어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 또 하나 이제 축산금융 처리장도 지금 열심히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이게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김규창, 존경하는 김규창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도에서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고 받아요. 제가 전년도 받은 걸 보니까 72억을 받았습니다. 그 2022년도에는 78억. 2021년도에는 100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둘이 노력해서 100억 이상을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받으세요? 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주로 뭐 도시 쪽으로 많이 좀 사업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이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족구장의 비가림 시설을 한 15억 정도 받아서 올해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농정해양에서 전년도에 또 이장님들한테 보고 드렸지만 그 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해결해 드렸고요. 올해는 그 농민기회소득이라고 이제 새로 저희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제 대상자가 청년 농업인, 그 다음에 환경 농업인, 이런 분들은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지침이 확정돼서 9월 하반기에나마 실시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상묘 정성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진상묘 정성 문제를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전년도에 못한다고 중지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자관리소장하고 정말 그 엄청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일단 저 진상묘 정성 문제를 해결해 드렸고요. 그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 여주시도 좀 대책을 세우겠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용처 쿠폰 발행 행사를 250억 해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쌀로 많이 지금 치우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사업이 축산물도 되고 고기도 되고 계란도 되니까요. 이런 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이제 선비장터 축제를 전년도, 그 전년도도 계속 연속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또 김장 행사도 가남에다 특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말 힘들었던 가남 농민의 임대 창고, 이 문제를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경기도에서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해서 아마 이제 금년도 말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어려웠던 거는 그 농업경영전문학교 지원 조례를 거의 1년 반 만에 추진했습니다. 우리 그 농촌에 정착하려면 전문 농업인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귀농하시는 분이 분들이 농사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쉽게 농사를 짓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문 농업 학교를 통해서 전문 농업 경영인들이 앞으로 농촌에 정착해서 성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 또 농업기술센터의 가지 양해집의 거점 시설을 경기도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농정위에서 해결해 드렸고요. 또 하나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축협의 조사조 생산단지 기계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기계 장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저희 신규로 추진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농부에는 이제 스마트팜 시설 예산을 올해 이제 지원해서 확정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농정회에서 추진할 거는 지금 여주에 발연마루 여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대화장장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주 시민들이 엄청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비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2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그 발려마루 놀이시설 이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자영농고에 대한 경기도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최고의 농고로 지금 육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강천에 도유림이 있는데 그 시장님이 진흙농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150억짜리 도유림을 유치했습니다. 근데 그 맹지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가남에 오셨으니까 큰 선물을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11개 유치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반시설 이런 문제, 물류창고로 인한 그 도로 개선 문제, 다양한 역세권 개발 문제, 오늘은 그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앞으로 추진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가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